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돼지고기 김치찌개 묵은지에요. 묵은지. 그래서 되게 잘한 집 돈가네라고 그 체인인데 본점에 가서 사왔고요. 김치찌개 이거 3인분에다가 고기 추가. 김치찌개 3인분에 고기 추가하고 그다음에 왕계란 말이 하나랑 햇반 3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아우 미치겠어 지금. 그래서 먹어볼게요. 본가네가 아니라 본가네. 녹화 버튼 눌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색깔 좀 나오나요? 괜찮아요? 마음에 들어요? 가격이요?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저기 체크해서 알려드릴게요. 아, 자리가 비좁아서 지금 여기 이거 외에도 요거 있거든요. 이 집이 되게 반찬이 단촐해. 이게 끝이에요. 이거랑 무말랭이 있는데 무말랭이 뜯기 싫어가지고 그냥 저기 했고. 미치겠는데? 어우, 어우, 고기 봐, 고기 큰거 봐, 이거. 이게요? 이게? 어우. 어우, 진짜 미치겠네. 이 집이 정말 맛있어요. 제가 손님이, 저희 집에 손님 오면 무조건 이집 데려가거든요. 이집 아니면, 이 근처에 닭한 마리 집인데, 거기 아니면 뭐 순댓국밥집. 그런 데려가는데. 내가 미치겠다. 여러분들은 모니터만 모니터 보는 저기에도 미치겠잖아요. 저 바로 앞에 있으니까 더 미쳐요. 먹어볼게요, 일단. 라면부터 건져가지고. 이거겠다. 밥이 걸려. 오. 아, 미치겠다. 잠깐만요. 녹화 버튼 눌렀어요. 감사합니다. 신경 써주셔서. 아, 국물 예술. 제가 이것도 좀 어울리는 그릇으로 담아내고, 제가 좋아하는 데 있잖아요. 다이소. 다이소 가서 이거 그릇 사왔어요. 이게 냄비, 저거, 그 가족비 그밥 비벼 먹을 때 쓰는 그 냄비거든요? 이거 다이소 가서 사온 거예요, 오늘. 그, 저희 집에 이거랑 뭔가 정확하게 딱 아다리가 맞는 냄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방을 위해서 제가 또 투자했어요. 저는 이제 그 첫째도 비주얼, 둘째도 비주얼, 비주얼을 되게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예술. 끝장납니다. 국물. 멍 뚫린다. 멍 뚫린다. 이제 밥하고 좀 같이 먹어볼까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제가 방금 전에 운동 마쳐가지고요. 얼굴 상태가 막 좋진 않아요.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 메뉴가 단촐해. 밥, 그냥 뭐, 있잖아요. 근데 뭐, 그래도 뭘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맞아. 딱 소주. 일단 밥좀 건져 먹어요. 이거 이제 저걸 있잖아요. 햇반 세 개를 꾹꾹 눌러 담은 거예요. 그래서 좀 딴딴해요. 계란말이.
아, 계란말이 진짜 잘 말았다. 파이같이. 파이같아. 겹겹이. 우지정 땀땀한 백반세계로 제 볼따구 좀 때려주세요. 아, 그래요? 고기! 고기! 와, 쫀득쫀득. 이 집이, 그, 돈관, 그 대포사동, 뭐, 돈관에 김치돼지찌개, 포이동 돼지찌개 쳐보면 나오거든요? 고기 육비 정말, 정말 되게 좋아요. 블로그 같은 거 되게 많이 포스팅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되게 많이 보시는데요. 제가 뭐, 딱히 제가 뭐, 이렇게 뭐, 홍보고 나발이고 그런 거 할 거 없이. 네이버 블로그 이런 데 가면 되게 많이 포스팅 게 있는 거거든요. 라면 또 건져 먹자. 그 뭐죠? SBS 뉴스에 아프리카 먹방 잔뜩 나왔다면서요. 1인 가족의 증가로 인한 먹방의 인기몰이 뭐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독구다이에요? 그냥 나랑 같이 먹는 그런 기분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1인 가족 같으니라고. 난 1인 가족 아닌데. 라면 하나 더 갈 걸 그랬나? 오늘의 시청자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지금 한 4,000명 가까이 보시는데 저는 한 조금 더 많이 노렸었는데 사람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죠? 예전에는 우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보다니 막 이랬을 텐데. 많이 들어올 때는 한 7,000명 넘게 들어오시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먹방을 한동안 안 했어요. 먹방을 좀 뜸하게 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연속성이야. 계속 꾸준히 해야 돼. 꾸준히. 안 그러면 줄어들어. 그죠? 그래서 보면은 컨츠가 꾸준히 하신 분들, 먹방이든 게임이든 뭐든 꾸준히 하신 분들이 순위권이 항상 유지가 돼요. 저는 아마 계속 떨어질 거예요. 야, 고기 예술이다. 밥 말아 먹어볼까요? 밥 조금 말아 먹어볼까요? 근데 말아 먹는 거 좋아하는 분들 많던데? 저번 밥상 먹방할 때도 그렇고. 불 잠깐만 끄자. 우와. 우와, 고기 봐, 고기 봐, 고기 봐요. 다고기야, 다고기. 아기 고기. 진짜 오늘 재미없다, 드립이. 죄송해요. 제가 그래 보면은 약간 맛없는 거 먹으면 말이 많고 맛있는 거 먹으면 말수가 줄어요. 말아가지고 한번 먹어볼게. 아무래도 이 집,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김치찌개 이런 거 많이 먹으니까 희귀 메뉴가 아니라서 별로 안 오신 걸까? 근데 사실 이 집 정말 맛집이거든요.
이 집이 진짜 맛집이에요. 원래는 막 배달 시켜 먹을까 막 고민도 했었는데 좀 귀찮더라도 좀 제가 맛있는 걸 먹어야 되겠기에 센터폴? 센터폴이 아웃도어 브랜드? 계란말이 다르죠? 계란말이 어렵다. 근데 배달 안 돼요? 포장해야 돼. 저도 포장해 왔어요. 아는 맛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셔야 돼요, 근데. 맞아, 제가 여기 중국분도 데려갔는데. 중국분도 맛있다고. 중국 사람도 이 집 맛있다고 말했어요. 글로벌 맛집이래요. 뿌징을 롤 챔프로 비교한 판테온 같아요. 저 롤의 롤자도 몰라요. 롤의 롤자도 몰라요? 아, 롤의 L자도 몰라요. 롤의 롤자도 모른데. 롤 게임이잖아. 와, 이거 사실은 지금보다도 여러분들 술 드신 분들 다음날 회의 그냥 끝장이겠는데? 이거 봐봐, 고기 봐봐. 고기랑 두부 봐봐. 이거 건지면 이래. 다 고기야, 고기국이야 아주. 고기 너무 많다. 고기가요, 그 왜 삼겹살 있잖아요. 질 좋은 삼겹 구웠을 때 막 안은 막 이렇게 쫀득하게 씹히고 겉은 막 바삭 그런 거, 그런 맛 나요. 아, 피디 형님. 피디 형님. 아, 근데 그거 좌우 다 들려요, 이거 소리? 오늘따라 좀 말수가 없어지네요. 맛있는 거 먹게 되면은 말수도 줄어들고 말도 더듬어요, 제가. 두부는 어때요? 두부는 어때요? 스티커 감사합니다. 아, 오늘이 원래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그런 날인가? 요일터나? 근데 이런 거는 그 짠김 말고 아 대박. 아, 생 좋아요? 와, 한번 건더기 봐, 이거 봐요. 고기가 다고기야. 솔직히 이거 다 못 먹겠다. 너무 많다. 이거 진짜 한 4인 가족 먹고도 남을량? 그냥 이거 뭐냐, 그냥 세숫대야. 여러분 이거 세숫대야. 그 여러분 다이소를 가셔서요, 다이소 가셔서 제일 큰 이 냄비 보시면 이게 어떤 크기인지 아실 거예요.
민주주의가 어떤 양을 먹었는지 아실 겁니다. 다이소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이소 되게 산 거 많잖아. 그리고 냄비도 이게 왠지 이거에 잘 어울리지 않아요? 잘 산 것 같지 않아요? 어때요? 남기면 아 죄송합니다. 내일 먹겠죠? 이제는 아주 그냥 입 다물어고 뜨거워. 이거 그대로 씹으면 입천장 다 날라가. 두부두부 그 여기 가서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해보세요. 이 냄비를 사고 여기 가서 3인분을 사보세요. 그리고 그 양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 양인지. 본점은 개포 사동 포이초등학교 앞에. 아 팬가에 감사합니다. 아니 받아와서 냄비에 부어서 끓인 거예요? 봉지에 이렇게 싸서 포장을. 지금 제가 채팅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보질 못해요. 죄송해요. 그리고 채팅보다도 지금 먹는 거에 많이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안 뚝배기 하실래요? 이게 무슨 김치찌개인지 고깃국인지 모르겠네. 딱 맛있어. 고기가 근데 이게 좀 많다 수준을 넘어서서 과도하다. 고기가 지금 과도한 상태야. 너무 욕심 부렸나? 뜨는 대로 고기야. 다이어트님 저 먹방 되게 오랜만에 하는데? 그 한 마리. 그 정도 할 거야, 7,000원? 잘 모르겠네. 그 정도 할 거야, 아마. 고봉이한테 애착 얻기 시작했어. 여기 가보시면 반찬이 되게 간단해요. 되게 그냥 무말랭이랑 뭐 풋고추 양파 끝이에요. 근데 김치찌개가 워낙 맛있어서 이걸로 끝나요. 나 고발하기. 그냥 일반 고추예요. 뭐 천연고추 아니고. 여기도 또 밥 좀 살짝 말아볼까요? 늙은이가 됐나? 왜 이렇게 밥 말아먹는 게 맛있지?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배달이 아니라 이거 그냥 그 가게 가서 그 포장 받아온 거야.
자, 감사합니다. 돈가스가 저희 집 바로 근처예요. 그래서 사온 거고요. 제가 이 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님 오면은 무조건 데려가는 집이에요. 네, 팬가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찌개 남은 게 양이 어느 정도냐면요. 아, 이거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이래요. 냄비가 지금에서 보니까 더 얕아 보이죠? 엄청 깊은 거예요. 다이소 가서 한번 보세요. 다이소 가서 여기다 밥말을 하고 밥이 막 둥둥 떠다니까 알갱이가. 아이고, 선배 크기로 비교해. 건지면 다 고기야. 행복해, 고기가 많을 때. 봐봐, 그냥 푸면요, 푸면 고기야. 고기 푸면 다 고기야. 여러분은 된장찌개를 더 좋아하세요? 김치찌개를 더 좋아하세요? 내가 이거 먹고 있으니 김치찌개겠지. 압도적. 키대 된장국. 야, 근데 이게 전에 제가 감자탕 먹방 했잖아요. 감자탕 액자 먹방, 감자탕 다 먹고 밥이랑 다 먹고, 아이고, 라면까지 라면까지 해 먹잖아요. 걔보다 얘가 곱절은 더 양 많아 보이는데? 내가 왜? 아, 그리고 거기서 포장해서 주는 거하고 사서 드시는 거하고 양이 다르대요. 물어보니까 포장을 하면 밥을 안 줘요. 그래서 제가 햇반을 해온 거예요. 포장하면은 밥을 안 주는 대신에 이걸 양을 더 많이 준대요. 양쪽 다 나와요? 양쪽 다 나와요? 들렸다고? 네, 몰라, 나. 뭐야? 들리든 말든. 알았다고요, 그만해요. 실수도 할 수 있지. 아, 그만해! 네, 팬가이 감사합니다, 진짜님. 그만해. 아, 짜증나. 그만해, 진짜. 언제까지 할 거야? 아, 미안해요, 좀. 네, 팬가이 감사합니다. 이거 가격이요? 한 3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정확하게는 지금 더 계산을 봐야겠는데? 아니야, 저 그지야, 그지. 그거, 아프리카 먹방 그 대출 있거든요? 그 신한은행 7번 창구 가면은 먹방 대출이 있어요. 그 출받아가지고 지금 먹방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특히나 말이 없죠. 왜 그럴까? 와, 진짜 고기가 너무 무식하게 많다, 무식하게. 봐봐. 봐봐요, 봐봐. 닭고기야, 닭고기. 닭고기야. 와, 진짜 인간적으로 고기를. 고기 괜히 추가했다. 고기 괜히 추가했다. 햇반 3개. 뻥이지. 뻥이죠. 뻥이죠, 뻥. 이번엔 제가 욕당 누르고 확인까지 하고 있는데? 확인까지 하고 있는데? 뻥? 아니야? 뻥 같은데? 아, 진짜 확인까지 했는데? 나 미안해. 나 일부러 그런 거냐? 미안하다고. 이게 마이크를 바꿔야 되나? 근데 이거 쓸만하단 말이에요. 아깝잖아. 그냥 편하게. 아니, 그럴 순 없죠. 새로운 컨텐츠인가? 이딴 걸? 아니요, 밥그릇 원래 집에 있던 거. 중계방에서 참. 그만해. 창피해. 제가 이거는 냉기고요. 다 먹고 팥빙수 먹을게요. 팥빙수 드실 분. 요거 다 먹으면 팥빙수 드실 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방구 안 끼는 여자? 있지 않을까? 방구 안 끼는 여자한테 장가가야지. 팥빙수 짱짱맨. 존 존스랑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그럼요. 제가 존 존스랑 먹방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종목은 순대국밥으로 하죠. 저 진짜 존 존스 먹방으로 이길 자신 있는데. 와, 진짜 고기가 너무 많다. 전 어릴 때부터 잘 먹었어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순댓국밥, 뭐 닭도리탕 이런 거?
아, 제가 백수선 쳐져도 마음은 감사하죠. 솔직히 마음은 감사한데 또 이렇게 되면 제가 리액션 과하게 되면 별풍선 유도가 될 테니 솔직히 제 방송에 별풍선 쏘고 싶어도 돈 없어서 못 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중고등학생이나 막 기타 등등. 상대적 박탈감에 휩싸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안 써요. 또 받아서 일단 지금 쓰지를 않아서. 본관에 김치찌개. 요거 세 개만 치우고 팥빙수 가져올게요. 어때요? 괜찮겠어요? 제가 요거 세 개만 딱 치우고 팥빙수 가져올게요. 다 먹었어. 오. 못 먹겠어. 너무 많다. 진짜 가공할 만한 양이다. 배 나온 거 봐. 어우, 사람 배야, 이게? 어, 진짜 뱃살이 제가 몸무게 105kg가 넘다 보니까 이 뱃살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김치찌개도 치우는 게 낫겠죠? 김치찌개도 살짝 밑에 내려놓자. 잠깐만요. 무슨 대단한 걸 기대하네? 이게 세팅이. 여러분들은 이, 왜 백조가 그 물 위에서는 우아하게 수영을 하지만 그 밑에서는 바카를 알고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맛있는 음식을 보지만 그 밑에는 아주 조잡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다지 우아하지. 아, 죄송해요. 그래, 내가 바로 그 65 진여다. 팥빙수 이거 맛있는데. 근데 근데 루시 아니야 이거? 어디 거냐 이거? 롯데상가 녹화는 여기까지 끊을까? 자, 일단은 어쨌든 그 돼지김치찌개랑 그 돼지김치찌개 3인분에 고기 추가하고, 그 다음 라면, 두부살이 넣고, 그 다음에 라면 넣고, 그냥 공깃밥 세 그릇하고, 계란말이 빅사이즈. 계란말이 거기 가서 시켜 먹어보세요. 어떤 건지. 해서 먹었고, 김치찌개는 조금 남겨서. 아, 양이 장난 아니야. 이거 후식으로 팥빙수 먹을게요. 자, 녹화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